스털링 오연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스털링 바이 뮤직맨 5현 베이스 레이 5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레이 4가 생각보다 아쉬웠던 관계로 네, 이제 5현에다가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면 레이 4가 이제 좀 아쉬웠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해상도의 문제였어요, 약간. 그러니까 힘은 너무 좋고 출력은 정말 좋은데 이게 조금 오히려 출력이 좋기 때문에 그 해상도의 아쉬움이 더 티가 나지 않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힘은 좋으나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레이 4, 레이 4에서 우리가 들었던 사운드고요. 레이 5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오현한테 오현 베이스의 힘이 좋다라는 거는 호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상도가 어떨지가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따가 피치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이게 네, 오현이 하이엔드로 가느냐 네, 아니냐에 어떻게 보면은 딱 그 분수령이 이제 피치의 정확도 그리고 사운드의 밸런스 그 다음에 해상도 이렇게 될 텐데 그걸 어떤 정도에서 네, 오현 베이스 레이5가 보여줄지 네,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가격이 5만원이 올랐어요. 할인가 기준 원래 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439,000원인데 489,000원으로 딱 5만원이 올랐습니다. 권속가는 611,500원이고요 전장은 117.5cm 그리고 무게는 4.35kg 두께는 42+1mm 심플레티 뚤레가 84mm입니다. 네, 그리고 바디에는 베이스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배터리 베이 보실 수가 있네요. 6볼트온. 네, 그리고 하드메이플렉에 오픈기어 헤드머신이 4:1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뒤에 로고 보이죠. 자,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가 이제 45mm예요. 1.77인치. 그 다음에 지판 목재는 하드메이플과 하토바가 역시나 색상에 따라서 네,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색상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색상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월넛 세틴, 그 다음에 빈티지 선버스트 세틴, 트랜스 세틴, 그리고 블랙 이렇게 해서 두 개 지난 시간만 하면 7개 막 이렇게 되어 있진 않은데 그래도 꽤 많은 컬러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색상은요, 빈티지 선버스트 세틴 색상으로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또 완전 블랙 색상에 메이플이 올라가 있고요. 자, 그러면 색상 했고 지판 곡률 반지름이 305mm, 스케일 길이 864mm, 22 미디엄 프렛에 픽업은 H1 세라믹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밴드 액티브 프리앰프에 픽스드 브릿지 장착이 된 모델이고요. 네, 바로 레이5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네요. 네, 저음이 네, 저음이 엄청납니다. 울림이 바닥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의 소리가 나죠. 이게 저음으로 갈수록 사운드가 이렇게 되는 느낌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나네요. 좋습니다. 자, 계속 들어볼게요. EQ 좀 만지면서. 네, 자, 하이 조금 네, 하이는 그냥 중간에 놓고요. 네, 로우 조금 깎아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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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하이 조금 들어볼까요? 네. 약간 평소에 이 해상도가 다소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날 때 하이를 살짝 올리면 그래도 그게 조금 그 느낌이 벌충이 되죠.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슬랩. 네, 슬랩 한번 해볼까요? 슬랩은 잠시만요. 네. 네, 자, 오연 슬랩 먼저. 아, 이 오연 슬랩은 약간 좀 너무 이 톤이면 활용을 못할 것 같고 로우를 다 날려야 될 것 같은데. 네, 4연 슬랩이요. 네. 기본적으로 톤이 많이 무겁네요.
먼저 우연슬랩 로우 다 날리고 한번 해보시죠. 네, 자, 다 날리고. 그러면 좀 그래도 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게 톤은 둘째 중에 잘 치시네요. 네, 그렇게 슬랩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피치 확인을 한번 좀 하이데이역에서 조금 코드 톤으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네, 네 일단 다, 좀 불안합니다, 사실. 네, 다 미들 놓은 상태에서 로우만 조금 가, 네. 볼게요. 피치가 아 아쉽네요. 네, 물론 세팅을 좀 확실하게 안 한 것도 있겠지만 근데 세팅을 아무리 해봐야 피치는 어차피 악기 기본 피지컬이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야 피치 좋다라는 느낌은 안 나올 것 같긴 하네요. 다시 한번 코드 톤. 아이고 아쉽습니다. 아, 튜닝이 지금 잘 돼 있는 상태인데 D튠 로우파이 요새 좀 유명하죠 그죠? 네, 그, 네. 그런 일부러 피치 약간 날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어우야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네. 많이 아쉽네요. 피치 아, 하이 피치 네. 그렇습니다. 이쪽을 쓰라고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쓰라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반을 사선으로 갈라서 이렇게만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쪽은 네네. 약간 좀 아쉬워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요. 그럼 바로 반주에 묻혀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무게감은 좋고요. 사운드 자체의 풍성함은 충분합니다만 이제 그거를 풀어내는 방식의 디테일이 조금 아쉽다. 맞아요.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저 로우로 땅굴 파 갖고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그런 초기의 목적을 네, 달성할 수 있는 하드코어. 어마어마한 저음. 네. 이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 한 주 하나 드릴게요. 네. 기어타임즈 2456회 스퀘어 베이스 빈티지 모디파이 제규어 베이스 스페셜에서 자 일랑님 믿고 쓰는 빈모가 가격이 중고 가격도 아니고 40만원 넘지 않는다니 가성비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네, 좀 길게 남겨주셔서 생략하시고 한줄평 제규어는 없으니까 하나 사야해. 네, 네 제규어는 네. 없으니까 하나 사야해. 네. 알겠습니다. 하나 잘 구입하시고요. 네. 저도 사고 싶어요. 네. 네. 있으면 좋죠. 네. 네, 좋아요. 진짜 좋았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승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제 한 줄 평은 오연은 다소 아쉽지만 힘은 강하다. 네, 그렇죠. 힘 좋은 게 이게 뭐 최대 강점이 될 수 네. 있겠어요. 네, 저는 뭐랄까 이 원래 기준 음보다도 로우비보다 더 낮게 들리는 그 느낌이 뭔가 이게 땅굴 파고 한없이 들어가는 것 같은 약간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옥의 저음 요 소리 네, 그 소리 네, 하데스가 막 나올 것 같은 그 사운드 지옥의 저음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네. 양보 우리 질보다 양 그죠? 맛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약간 이런 네. 느낌이 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점수 몇 되면? 7.5입니다. 7.5입니다. 네, 네 둘 다 힘은 좋지만 가진 건 힘밖에 없는 느낌이라 네, 좀 다소 기대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수를 받아가지고 갔네요. 네, 최근에 또 때문에. 너무 기타에서 또 큰 기대를 심어줘가지고 더더욱이나 약간 손해를 본 것도 있어요. 네, 레이 4현, 5현 이렇게 이번에 사운드 좀 살펴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어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힘이 좋고 디테일까지 좋은 기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50만원대 이하에서 항상 그런 기어를 찾는 과정이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심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해줄 수 있는 기어 계속해서 찾아드리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